이 마지막 웃겨 있으면 혹은 가슴이 아니라 그녀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자, 여러분 제가 내가 앞에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들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타이틀과 만나올 정도로의 전쟁국의 혁신과 전쟁에 강한 민족이 됐다고 그렇게 재판정을 가지고 계속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20대가 됐어요, 사람들과. 그래서 이때를 지금 한번딱 잃었어요. 그렇죠? 박살이라고 장작을 잃고 이때로 완전 박살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결정적 포인트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고 이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좀 죽겠다고 이제 얘들이 도착 전 거 어떻게 새벽 이 새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틀 그냥 막 총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되잖아요. 많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바다를 이제 갈라서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몇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려고 했어요. 그렇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다가 뭐가 된 겁니까? 여기 돈이 착착하는 거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자, 그런데 새벽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은 그렇게 긴 시간이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불기둥과 불기둥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그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의 인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붙고 작용인데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 보시고는 불쌍한 자들 보면서 마음이 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인간들 그렇게 지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아무래도 이제는 뭘 가지고 하니? 어? 병동?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보시고 어? 병동? 그러면 사람에게도 뭐 하시냐 하면 병동 밖으로 박히려고 그렇잖아요. 아니 굳이 병동 밖으로 박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동 병동은 그만을 끊으면 무용지입니다. 이 정체 핵심 뭐예요? 앞에 20년째 앞에 휘고 다니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 6급 때를 내고 마지막 단계는 걸 알았다. 그 마지막 주문지 알았어.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는 그 예산을 잘 맞춰서 살겠다. 하나님이 다 벗겨놓고 이제 달리기 어렵게 됩니다. 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죽기도 못했잖아요. 정말 불순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집불통 그 인간이 막 고집불통 막 끝에 쓰다가 나중에 야곱을 건너가고 막 이제 말씀 내가 진짜 공들이다 공들이니까 한독편데 어떻게 보면 이 한독편 하는 야구를 만나 자존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후에 야구는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한독편하고 야구를 보면서 나이는 50인데 한 사람 태어나 죽이지 알고 보니 자기가 젊은 거야. 보이는 줄 알았는데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시가 된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 그룹이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생각합니다.
달고 싶은 자 내 아들을 낳은 내 평생 주님을 모르는